여기 부채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물 살짝, 참치에게 양파 듬뿍, 그리고 다 익었을 때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으로도 맛있는 부채살 구이가 완성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Soggy, 부채살 구이입니다. Soggy, 물 살짝, 그리고 참치액으로 소고기를 먼저 익힌 후에 어느 정도 익으면 양파를 듬뿍하고 히말라야 핑크 소금으로 더욱 맛있게 구워 드세요. 양파만 듬뿍 하여도 부드러운 부채살 구이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버섯이나 좋아하는 야채도 듬뿍 넣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 양파 듬뿍 부채살 구이에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넣어 히말라야 핑크 소금 살짝으로 더욱 맛있게 구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소고기 부채살 구이가 더욱 부드럽게 맛있게 간단히 완성됐습니다. 물 살짝, 참치액으로 부채살이 다 익을 정도에 양파를 듬뿍, 그리고 히말라야 핑크 소금으로, 마지막엔 참기름 몇 방울로 더욱 고소하고 맛있는 부채살 구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냉동식품 새우 튀김과 치킨 너겟도 팬에서 중약불로 약 4단 정도에서 10분씩 정도 한번 뒤집으면 맛있는 새우튀김과 치킨 너겟이 완성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계란찜을 재빨리 하실 땐 계란에 물을 붓고 젓고 새우젓과 양파 다진 것으로 저어주기만 하면 금방 계란이 익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계란찜을 빨리 드시고 싶으실 땐 계란에 물을 붓고 잘 저은 후에 양파 다진 것과 새우젓을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이렇게 계란이 순두부처럼 몽글몽글 빨리 익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소금, 감자, 양파, 파프리카 제자였습니다.